자, 소수, 두 자릿수 0.01 됐죠, 그죠? 그러면은, 좀, 이제부터 좀 새롭죠, 그죠? 새로운, 공부죠, 소수점. 자, 분수, 자, 0.01은 분수 100분의 1은 소수로 0.01이라 쓰고 0.01이라고 읽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소수 두 자릿수 읽기, 소수점 아래의 자리는 읽지 않고 숫자만 차려 읽습니다. 자, 1.03 이렇게 하면 숫자만 0,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는. 아시겠죠? 1보다 작은 소수 두 자릿수, 분수 100분의 23은 0.23. 그리고 0.23을 이렇게는 100분의 100동가리 중에서 23동가리 이렇게 알수 있어야 돼요. 자, 두 자리가 좀 어렵죠? 첫째 자리, 뭐, 0.1 할 때는 요거는 10분의 1. 뭐, 피자가 다섯 조각 중에서 하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똑같은 개념인데 두 자리가 되니까 생소해서 그렇죠. 알고 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거 0.23. 그죠? 1보다 큰 소수 두 자릿수. 자, 이런 거 좀 낯설죠, 그죠? 네, 5분의 1, 8분의 1 이런 거 쉬운데, 3.52 있습니다. 3.52. 자, 1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 여기 5, 소수 둘째 자리 2. 그래서 1의 자리는 그냥 3인데, 소수 첫째 자리인 5는 0.5입니다, 이거. 0.5. 그리고 2는, 여기 있죠? 0.0 이렇게 됩니다. 0.02 이러시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0.1이 5개. 그죠? 3은 1이 3개잖아요. 그죠? 0.02, 0.01이 2개. 분수 100분의 1은 소수로 0.01로 쓰고, 0.01이라고 읽습니다. 자, 제 크기가 1인 모눈수위에 색칠된 부분을 보고, 자, 몇 칸인지 세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9번 10하면 되죠? 100칸입니다, 100칸. 100칸 중에서 색칠한 게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차지하잖아요. 자, 아시겠죠? 느낌이 오죠? 자, 이 색칠된 부분의 크기를 소수로 0.06 이 정도 됐죠, 그죠? 읽을 때는 0.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밑에는 0.6 이렇게. 자, 5.29. 5는 1의 자리 숫자이고 5를 나타내죠, 그죠? 4번 2는 소수 첫째 자릿수이고 0.2를 나타내고, 9는 소수 둘째 자리이고 0.09를 나타냅니다. 자, 소수 세 자릿수 또 나오네요. 다 동일합니다. 0.001, 그죠? 0.001. 아, 복잡하죠, 그죠? 0.001은 또 보세요. 0.01. 예, 또0.001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부터 즉 이거는 1000개 중에서 그죠? 1000조각 중에서 한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1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0하고 0.1이네. 그죠? 0하고 0.1을 또 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죠? 이렇게 뭐몇 동가리 했습니까? 100동가리 냈죠, 또. 100조각 이런 데 있다. 그죠? 0.1을 또 100조각 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 0.001조각 한 조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참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50.207 이렇게 207, 207 공이 아니고 207 이렇게 읽고. 자, 1보다 작은 소수 세 자릿수. 자, 쭉 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조급해 하지 마세요. 소수를 0.489로 쓰고 0.489.
0.489. 1.572. 1.5. 5는 0.5죠. 7은 0.07. 2는 0.002.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모는 중위를 할 수 있는 잘 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러니까. 그래서 뒤에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이 보면은 여기 소수 크기 이게 말고 자, 이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65페이지 보게 되면은 자, 이게 1이죠. 자, 이거 1로 잡으면은 이걸 열동거리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해갖고 열동거리를 딱 냈잖아요. 이렇게. 냈죠? 열동거리를 냈기 때문에, 10조각을 냈기 때문에, 자, 이게, 이 전체가 1인데 10조각을 내니까 이거 하나! 있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죠. 이거 하나. 이한 동가리, 한 조각은 뭐 0.1을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0.1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12동가리 냈으니까 0.1이 10개니까, 0, 자, 0.1이 10개란 말은, 자, 0.1. 그 다음 두 동가리는 0.2 되죠? 세 동가리는 0.3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0.4, 0.5, 0.6, 0.7, 0.8, 0.9, 아, 1.0 되잖아요. 1.0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는 요거 1이 됩니다. 요거. 전체를 또 1이 되죠. 10동안 내고 한 조각은 0.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겠죠? 이 0.1 요거를 0.1이죠. 0.1을 또 어떻게 했어요? 12 이렇게 이렇게 낸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 조각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는 이게 0.1이잖아요. 자, 이거 하나는 0.01이 되버린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0.01. 자, 맞죠? 0.01. 그다음 두 개면은 0.02. 요세개 색칠하면 0.03. 주가죠? 0.04, 0.05, 쭉 0.09 딱 해버리면 이게 다 여기까지 하면 0.1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나는 이제 뭡니까? 0.01이 되는 거예요. 자, 이 0.01을 자 확대했죠? 요거를 확대한 게 요겁니다. 그죠? 요걸 딱 했다 또 10동그라미 또낸 거예요. 이 조그만 거 요거를 저 조그만 거를.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거지. 이 모양.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는 하나가 그러면 0.001이 되는 거예요. 0.001 그럼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0.009 0.01 딱 되는 거예요. 10개 모여갖고 이렇게 잘 나타냈죠 이거. 저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이거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보면은, 결국은 이 하나가 0.1 되죠, 한 조가. 왜냐면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잖아요. 하나 0.1이 10개가 되니까 이거 전체는 1이잖아요, 1. 이거 전체는 1. 맞죠? 이 0.1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한 조각 있죠, 한 조각. 요까지입니까? 요한 조각이 요거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이게 확대면 아까 그죠? 10개로 돼 있어, 이것도. 이거 확대 딱 해보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이런 구조로 됐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0.1, 요거는 0.001,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0.001이 됐죠, 그죠? 됐죠? 그러면은, 봅시다.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크기를 분수로 나타내면, 자, 주황색 크기입니다, 주황색 크기. 자, 요거죠? 요 앞에 요 조그만 거 있죠? 요 조그만 거 하나. 요거죠, 요거. 요거 말하죠, 요거 지금, 요거. 요 있는 거. 요거 말하죠? 그러니까, 천 조각 중에서, 그죠?
한 조각도 말하자네. 이거는. 그죠?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자, 7번.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크기를 소수로 0.001 이렇게 쓰고, 0. 좀 어렵습니다, 그죠? 0.001 이렇게 됩니다. 자, 8번. 1은 1의 자리 숫자이고, 1을 나타내죠. 3은 소수 첫째 자리 숫자이고, 0.3을 나타내고, 5는 소수 둘째죠. 둘째 자리이고, 그 다음에 9죠. 9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이고, 0.009를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소수 크기 비교. 자, 크기가 같은 소수. 자, 0.2하고 0.20은 같은 수입니다. 아,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거. 필요한 경우 소수의 오른쪽 끝자리에 0을 붙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또 뭐가 있겠어? 0.200도 같겠네. 그러면 0.2000도 같습니다. 자, 소수의 크기 비교. 자, 무한대로 나오겠네. 전체 크기가 1이 모는 중일 경우의 크기를 비교. 0.42. 이제 느낌 뭐죠? 한동가리, 그죠? 요렇게 한동가리죠. 이게 한동가리가 0.1이었잖아요, 그죠? 두 동가리, 세 동, 네 동가리. 이까지가, 그죠? 0.4잖아요, 그죠? 0.4에, 그 다음 요거 하나는, 이제부터는 뭡니까? 0.01이었잖아요, 그죠? 두 개니까 다 합해갖고, 이거 0.02. 그래서 0.42가 되는 거예요. 0.37, 나타낸 거 보세요. 3,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37,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더 큽니다. 그죠? 수직선에서 비교하기도 보면은 0.4하고 0.5를 10개로 나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잖아요? 요것도 이거 하나를, 이거 0.1을 10개로 나눴잖아요. 10칸으로. 나눠갖고 0.01 됐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짓이잖아요. 0.42. 그 다음에 0.46은 여기 있고. 표시되겠죠? 소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알아보기. 자, 자연수, 부분이 같을 때, 요거죠? 같죠? 지금 자연수 부분이 같을 때는 소수 첫째 자리 비교해갖고 7이 크니까 이치 크다 이렇게 되고. 자, 자연수, 소수 첫째 자리 다 같을 때는, 그 다음 둘째 자리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리가 크고, 뭐가 크잖아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같을 때는 셋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소수 첫째 자리가 같으면, 소수 둘째 자리를 비교하면 되죠. 자, 12번. 0.5와 같은 수를 찾아서시오. 0.50. 0.0, 0. 아, 끝났네, 그죠? 12번 저쪽에 같은 거죠, 그죠? 자, 13번. 전체 크기가 1의 모는 중에 색칠된 부분을 보고, 두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하여라. 0.65, 0.72. 이게 더 크죠? 자, 14번. 2하고 5가 더 크잖아요, 그죠? 이게 더 크고, 2.56, 2.56이 더 크고, 이게 더 크고. 16번, 3.075, 3.079. 짜리 되죠, 16번.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였고, 앞에서,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10분의 1. 자, 이렇게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배 이렇게 가는데, 요건 이쪽 가잖아요. 거꾸로, 만약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10배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죠? 당연하죠, 그죠? 요거를 10배를 하게 되면은, 자, 10배 하게 되면은 쭉 요거 하나가 될 거잖아요, 그죠? 요 하나, 이거 하나를, 아, 요거 하나 10배 해야지. 10배 하나 하면은 요만큼 되고, 그죠? 요만큼 될 거고, 요거를 10배를 하면은, 그죠? 뭐, 요게 될 거고, 뭐, 그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10배, 10배, 10배 차이가 납니다.
자, 어떤 수를 10배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수가 왼쪽으로 한 자리 이동합니다. 이거 왼쪽으로 한 자리 이동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 0.001의 10배는 0.01, 0.01의 10배는 0.1, 0.1의 10배는 1입니다. 되는 거. 어떤 수의 10분의 1을 구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수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죠. 1의 10분의 1은 0.1, 0.1의 10분의 1은 0.01, 0.01의 또 10동그라미 하면 0.001 됐잖아요. 그죠? 저렇게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위에 그림. 자, 17번. 0.1. 또 이게 10분의 1배 또 10동가리 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0.01 됐잖아요 한 동가리 그리고 또그 조그만 거 하나는 0.001이 되잖아요 자 18번 요 10분의 1 하면 0.3이 됩니다 또 그걸 하나 또 이동합니다 10분의 1 하게 되면 0.03 자 0.237에 10배 하면은 자 왼쪽으로 일단 밀려갖고, 이거 2.371이 됩니다. 또 10배 하면은 23.7. 이런 식으로. 10배. 거꾸로 가도 이해돼야 되겠죠? 거꾸로 2.37, 그 다음 0.237. 자, 20번. 자, 위에서부터 0.01, 0.11, 1, 10, 100. 이래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요렇게, 10분, 0, 아, 0.1 쪽 이렇게 가게 되면은 0.008이 됩니다. 찾으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0.08, 0.8, 이거 8 됩니다. 자, 이거 당연히 10배하면 이거 162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162, 1.62가 되죠. 21번, 0.07의 10배는 0.7입니다. 22번, 4의 10분의 1은 0.4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